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5월 9일, 5월 10일이죠. 5월 10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입니다. 미리 고지 드린 바와 같이 리딩 방송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프로젝트가 잘 운영되는지 지켜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되실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리딩 방송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고지드립니다. 5월 8일 첫 번째 방송이었고요. 어저께는 선거일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매 방송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하니 제가 더욱더 긴장이 되고 또 저는 이 매매 방송이 저에게는 복귀할 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복귀가 되는 매매 일지와도 같으니까 저한테 도움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기초 강의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유튜브에서 닥터KTV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강의한 내용들 실전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러분들께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제 매매하는 것을 보시면서 참고를 또 하시면 그 방송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아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되었지.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먼저 일봉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5월 8일 날 제가 설정해 놨던 지지와 저항 라인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꺼 놓았던 지지 저항 라인에서 크게 아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은 47달러 권역이 저항권으로 역할을 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5일선을 돌파하려는 지금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어려운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의 재고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수요일이거든요. 이날은 아주 주가가 요동을 치니까 많이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분석하고 할때 여러분들께 설명 일일이 드리지 않고 제가 좀 집중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영상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오늘 5월 10일자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39만 8천원 수익입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 매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여러분들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박스권을 많이 그립니다. 아직까지 여기 시간을 보시면 뉴욕이 5시고요 이제 런던 10시이기 때문에 뉴욕이 9시 좀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대략 한 10시,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서 좀 많은 그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지금과 또 상당히 다르거든요. 자, 지금 현재는, 박스권을 많이 이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점대에서 그냥 미련 없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목표했던 어느 정도의 수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닥터KTV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놨던 방송들 많이 있거든요. 실전 매매 방송은 지금 올린 지가 며칠 안 됐고요.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 공부할 거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닥터KTV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실시간 매매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알림도 가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